3, 4년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밑에 프로덕션 스쿨 하이 스쿨 중에서 요트라고 했죠? 7반 항목 요 내용입니다. 요 스쿨이 어떤 역할을 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가 하나 지금 다니고 있죠? 그리고 한자로 주 배주자가 적혀 있는데 요 뒤에 있는 그림에 나오는 요런 요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바람으로 가는 형태 도설다는 이런 형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좀클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요트를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요 스쿨의 역할입니다. 생산 스쿨 중에서 요트죠. 교육 도시의 수요를 충족할 요트를 설계하고 생산. 갑자기 요트라고 하면은 좀 교육 도시하고 뭐안 맞는 느낌이 살짝 붕들 수도 있는데 교육 도시의 특징을 고려를 하면은 생각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교육 도시 시민의 근로 시간은 한국 근로자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거의 뭐 쉬는 시간, 휴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여가 시간을 활용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도시가 들어서는 곳이 제주도란 말이죠. 제주 AI 교육도시잖아요. 그죠? 제주도니까 제주도는 바다죠. 바다. 바다 레저가 시민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아주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동과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요트 타고 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 되는 거죠. 교육 도시가 특수하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다른 데서는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교육 도시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일이고 그에 적합한 다른 것들도 할수 있는 해상 양식 활동이라든가 또는 해상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참치 다랑어라 그러죠. 다랑어 양식도 하고 있어요. 그런 참치 다랑어 양식 활동에 요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죠. 시민들의 레저 활동과 업 활동이 어로 활동이 서로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교육 도시의 아주 특수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레저 수요와 또한 이런 산업 활동 수요 두 가지를 다 결합을 해서 그런 조건을 충족해 줄수 있는 요트를 생산하는 생산인데. 요트 생산할 때 주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첫째는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의 자동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과정의 자동화가 있고, 다음에 요트 항행의 자동화입니다. 항행의 자동화. 그러니까 자율주행처럼 자율항행하는 요트죠. 스스로 닷을 올리고, 닷을 내리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고 하는 자율항행. 그죠? 그 시스템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니 필수적으로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재료를 배제한 환경 친환경 뭐 환경적 재료 선택에서 그런 거 해야 되는. 나무 같은 경우가 제일 좋죠. 요트를 나무로 만들게 되면은 정말 친환경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아주 옛날에 풍동선 만들던 시절처럼 그렇게 나무에다가 돛도 플라스틱이 아니라 생분해 되는 자연에서 썩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친환경 재료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다음에 크기는 다양한 크기죠. 그러니까 소형 요트부터 다소 규모가 큰 중형까지, 대형은 제외합니다. 그죠? 까지 생산을 해서. 이 요트의 생산 과정. 그러니까 기존의 요트랑은 조금 달라요. 크게 다른 점이 바로 자율 항행이 가능한 요트여야 되고. 그리고 주로 나무를 재료로 사용한 나무와 천이죠. 나무와 천, 플라스틱이 아니라 천 재료를 사용하는 형태의 요트. 그리고 레저 활동과 산업 활동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레저와 업 활동에
공동으로 공이 이용할 수 있는 설계하고 이것이 또 보편적 레저, 보편적 레저라고 합니다. 보편적 레저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일정 수의 요트를 보유하는 거죠. 요트를 보유하고 시민들이 공유하는 그 이용을 공유하는 거죠. 그죠? 그 이용 시간을 공유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보면 자전거도 공공 자전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공 요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한번 교육 도시에다가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공공 요트 수풀이라고 할까요? 공공 요트 수풀입니다. 그러한 요트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그죠? 이 수풀의 역할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한 요트를 만들고 공공 요트, 공공 친환경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친환경 성격 자율 항행이 가능하군. 항행 공공 요트를 설계하고 생산하고 관리하는 그죠?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자는 거죠. 이 과정을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코딩한단 말이죠. 그게 요 요트 분야의 수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이고 아무래도 요트를 좀 즐겼던 분들 그죠? 요트 뭐 하다못해 윈드 서핑이라도 좀 즐기는 그러한 개발자들이 참여하면 좋겠죠.